안녕하세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송영웅입니다. 저는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평상시에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지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름 치료 연구가 박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박사님께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만한 글들을 앞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허락을 받고, 오늘 첫 시간으로 이름 이야기라는 주제로 박사님의 블로그 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처음 시간으로 이름 검진은 왜 해야 하나라는 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입니다.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만들어줘야 한다. 역술인이나 장면가에게 이름을 받았는데 확신이 안 선다. 귀한 자식에게 정말 좋은 이름 주고 싶은데 좋은 이름을 주는 방법을 모르겠다. 두 번째, 살다가 일이 안 풀려서 혹시 이름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 장명소에 가서 물어보니 이름이 안 좋아서 일이 안 풀린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 장면가에게 이름을 받기는 했는데 이 이름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이름인지 알수 없다. 이럴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이름 검진이다. 장명소에서는 80일 수리, 자원, 오행 등 그들만의 용어로 설명하는데 알고 보면 1000년도 더된그 이론이 맞는지도 알수 없다. 자기네들끼리는 스스로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하는 용어나 방식이 현대적인 교육이라고는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이방인 같다. 과연 이런 구식 논리로 만든 이름이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이름이 되고 개명한 나에게도 좋은 이름이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대가 장명을 했다거나 여러 명이 모여 장명을 한다는 장명소가 있다. 3대가 장명을 했다면 할아버지는 이름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했고, 아버지는 어떻게 발전시켰으며, 손자인 나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정상적인 연구자이다. 그렇지 않고 할아버지가 한 것을 아버지도 그대로, 손자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면 그 장명소는 망해가는 장명소이다. 여러 명이 장명을 한다면 여러 명이 어떤 학술지에 어떤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고 어떤 업적을 쌓았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름에 대하여 제대로 연구한 바가 없고 오래된 이론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는 것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학문의 반열에 들수 없는 수준으로 이름을 만들면서 정식으로 연구 역량도 갖추지 않고 성명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고객에게 없는 실력을 잇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속임수가 아닐까? 성명학이란 없다. 장명하는 사람들이 자화자찬하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명소에 다녀오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고 더 찜찜해진다.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 이들이 만든 이름으로 개명 신청으로 하고 나서 이름 검진을 하면 늦다. 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 이름 검진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쁜 이름이라면 다시 좋은 이름을 받을 기회가 있다. 이름 검진은 장명가의 역술인에게 속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방법이자 좋은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다. TV조선에 박사님이 출연하셔서 단순히 지금까지는 관념적인 성명학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 한의사, 뇌파 전문가 등등 여러 부분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파동을 전달했을 때는 확실히 건강이 좋아지고, 나쁜 파동을 전달했을 때는 확실히 나빠지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안동현 소장님, 왜 역술인이나 장면가들은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안동현 박사님이 북경에 초청받아 이름 에너지 발표를 하고 계시는 영상입니다. 미국 학생들 이름 검진 서비스를 해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이름 검진 중인 안동현 소장님. 중국 장춘에서 이름 검진 중인 안동현 소장님. 미국 학생들 이름 검진 중 기념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제주도에 방문한 중국 VIP 이름 검진 중인 안동현 소장님. 북경에서 이름 검진 중인 안동현 소장님. 네, 이렇듯 외국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계신 안동현 박사님이십니다. 하는 말도 장명소마다 다르다. 이 장명소가는 좋은 이름이라고 하지만 저 장명가는 나쁜 이름이라고 한다. 기준이 없다. 하는 말도 장명소마다 다르다. 이 장면가는 좋은 이름이라고 하지만 저 장면가는 나쁜 이름이라고 한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엄마라면 이런 경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똑같은 이름을 여기서는 좋다, 저기서는 나쁘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요? 장명가들에게 맡겨서는 검증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다. 장명 이론도 방식도 가지가지다. 어떤 이론이 맞는지 모른다. 그 결과 고객은 평생 궁금함을 안고 살아가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장명가들에게 맡겨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름이 뇌와 심장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임을 밝힌 호칭 에너지 학회. 두원 네임 컨설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역술인이나 장면가들이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사님께서 저서한 이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각종 역술협회나 장면가협회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실력으로 어림없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역술인이나 장면 논리의 허점을 파할 수 있는 상위 20% 정도의 논리적인 부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이름이 정말 좋은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거나 장면가의 말을 진실인 양 믿은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엄마들은 의외로 자식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이어서 이 허점을 이용하는 역술인 작가의 꼬임이 잘 넘어간다. 한번 나쁜 이름을 받으면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계속 어려움을 겪지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지 알수 없다. 이름 검진의 필요성. 내가 이름 때문에 아픈 것은 아닐까? 이름 때문에 병든 것은 병원에서 확인할 수 없고 치료도 안 된다는데. 자칭 유명 장면가에게 받은 이름 감정 가능합니다. 장면 업계에 이런 문제를 파악한 호칭 에너지 이렇게 두원 네임 컨설팅은 장면가에게 받은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인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가 다름 아닌 이름 검진이다. 영상 마지막에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남겨 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박사님께 접수해 드립니다. 병원에 건강검진이 있는 것처럼 호칭 에너지 학회 두원 네임 컨설팅에는 이름 검진이 있습니다. 자칭 유명 장면가에게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인지 궁금하면 증서를 가지고 내 방에서 이름 검진을 해보면 내 이름이나 자녀 이름이 건강한 판단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다. 장면가나 역술인들은 이름을 만들어준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만들어준다고 주장하지만 측정 방법을 모르고 고객에게 나쁜 이름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은 고객에게 상당한 피해를 미치고 만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이름도 나에게 좋아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고급 정장보다 때안 묻고 안전하면 즐기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 좋은 옷인 것과 같은 이치다. 이 점을 확인하지 않고 오주는 좋은 이름은 의미가 없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나를 사주로 알수 없으므로 사주로 만든 이름은 대부분 나쁜 이름이다. 이들의 논리는 역술인 같은 시간에 태어나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처럼 장면가가 같은 이름을 가지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같은 인생이 되는 것도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이름은 태어난 후에 받지만 태어나기 전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들의 주장이 맞지 않을 뿐더러 정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역술인들이 좋은 이름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오행의 실체를 모르면서 아는 것으로 착각해서 사주 존재하지 않는 시간의 오행을 기준으로 작명하므로 본인과 맞지 않는 이름을 좋은 이름이라고 주기 때문이다. 이들이 적용하는 자시, 축시 등은 수천 년 전에 정해진 시간으로 분초 단위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시간이다. 고속버스가 사고 났을 때 마차꾼이 조사하면 원인을 알수 없다. 우리 애가 어느 대학 가면 될지 서당 훈장이 알수 없다. 이사 가는 날을 부동산에 물어보지 않고 역술인에게 물어보면 모른다. 이 정도면 역술인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예로 점심 먹기 전 11시 1분과 점심 먹은 후 12시 59분은 동일한 에너지면서 12시 59분과 13시 1분은 다른 에너지라고 한다면 맞는 말일까?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이 역술인이다. 이들이 말하는 12지에 의한 시간은 역술인 자신들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인데 고객에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한다. 예로 역술인들이 서울역에서 13시 05분 KTX를 타면서 뭐라고 할까? 미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탄다고 할까? 미시는 13시에서 15시다. 현실 생활과 맞지 않으므로 스스로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고객에게 사용하라고 하면 말이 될까? 식당 주인도 먹지 않는 요리를 손님에게 먹으라고 하면 맞는 것일까? 2시간이면 KTX로 서울에서 거의 부산까지 가는 시간인데 걸어가는 시대를 기준으로 2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설명한다면 요즘 논리로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사주를 보충하는 것이 이름이라는 역술인 장면가의 말을 듣고 나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상당히 비논리적인 사람이다. 좋은 이름이라고 받았지만 과학적으로 확인해 보면 나쁜 이름인 경우가 있는 것은 역술인이나 장면가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름은 효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몰랐기 때문이다. 나쁜 이름은 건강을 더 악화시키거나 판단력을 저하시키는 이름이며, 좋은 이름은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고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이름이다. 지금까지는 장면가가 나쁜 이름을 좋은 이름이라고 주어도 확인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확인 가능하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이름 권진서를 제공한다. 어떤 역술인이나 장면가도 이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이름의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므로 고객분들이 장면가나 역술인에게 나쁜 이름을 받아서 피해 당하고도 누구에게 하소연 못하고 냉가슴을 앓면서 경찰서에 고소도 못하였다. 앞으로는 호칭 에너지 학회 두원 네임 컨설팅에 연락 주시면 본사 및 지역 이름 검진센터에서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 확인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칭 에너지 학회 두원 네임 컨설팅 확인한 바로는
이름은 에너지로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분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이름은 뇌와 심장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쁜 이름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될 가능성은 없다. 건강에 나쁜 이름이 운세를 좋게 할수 있다는 것은 장명사기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쁜 이름을 주고 싶은가? 역술인이나 장명가에게 받은 증서를 지참하면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름 부르기 전후 인체의 변화를 측정해보면 알수 있다.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이름은 절대로 운세를 좋게 할수 없다. 이름 에너지 측정 장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장비는 이름 에너지 측정 장비라고 합니다. 나쁜 이름은 인체 에너지를 저하시키고 불균형 상태를 만들지만 좋은 이름은 인체 에너지를 향상시키고 균형 상태를 만들어 준다. 개명 전후 얼굴 온도를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32.8도에서 31도 정도로 1.8도나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좋은 이름은 얼굴의 온도를 낮추어서 머리를 맑게 해주지만 나쁜 이름은 얼굴의 온도를 높여 불쾌감을 준다. 개명 전후 심장 박동의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름 호명 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볼수 있는데 좋은 이름을 불렀을 때 안정적인 심장 박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편안하게 하지만 나쁜 이름은 심장 박동을 혼란시켜 불편하게 한다. 개명 전후 뇌파 변화를 보시는 표와 같이 이렇게 불규칙한 뇌파가 이렇게 안정적인 뇌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좋은 이름은 뇌파를 균형 상태를 만들고 편안하게 해서 성적과 실적을 높여주지만 나쁜 이름은 뇌파를 불균형 상태로 만들어 불안하게 해서 성적과 실적을 떨어지게 한다. 네, 이렇게 재판하는 판사님들이나 이렇게 선박을 운전하는 항해사들의 판단력도 중요한데 나쁜 이름이 판단력을 저하시켜 벌어지는 일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장명가들에게 속아서 나와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세월호처럼 만들 것인가?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을 판정하는 방법이 역술인이나 장명서적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이들이 이름에 대한 연구 역량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근거로서 이름이 역술인이나 장명가의 영역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름 에너지가 성적, 실적, 승패에 미치는 영향. 시험 한번 볼때한 과목에 한 문제씩만 더 맞춘다면, 두 문제를 더 맞춘다면, 회장, 대표가 결정적인 시점에 정확한 판단을 한다면, 나쁜 이름은 판단력과 성적을 떨어뜨리지만, 좋은 이름은 판단력을 높여 성적을 올려준다. 이렇게 비논리적인 역술에게 출산태기를 해서 생일을 유주하면, 인생의 출발점부터 거짓으로 시작하게 되므로, 인생 자체가 거짓이 된다. 좋은 이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아이에게 복을 주는지 모르면서 장명가들은 지금도 나쁜 이름을 좋은 이름이라고 주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아기에게 좋은 것이라면 정말 좋은지 확인해 볼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엄마와 아기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출발부터 생일을 사기당한 그 인생이 잘 풀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진단을 원하시는 분은 마지막에 나가는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름 치료 연구가 안동영 박사님께 예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